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명절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시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왔죠. 명절 이후에 우리는 어떤 투자로 가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미국 장은 지금 고점에서 지금 나스닥 종합이 신고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우존스도 역시 신고가를 내놓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죠. 약간 돌파 나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에 가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더 아마 수요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슈퍼사이클이 온다. 2017년, 그죠? 2017년에서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었죠. 경기가 최악으로 가서 언제나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업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사이클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2017년, 2018년에 또 올라갔고, 2021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가능성이 크다. 그럼 전기차가, 반도체가 왜 이렇게 장비 수주가 이런 슈퍼사이클 가능성 때문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삼성전자가 M&A를 하지 못했다. 아쉬워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면서 배당을 많이 주고요. 거기다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부족하니까 그 누구냐 하면 그 뭐죠? 네덜란드 기업 NXP인가요? 이 기업을, 차량용 반도체 기술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사실 했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반도체,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워낙 이제 부족한 상황으로 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지금 반도체 장비 신규 투자가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이 왔지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아마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설 연휴 동안에 어떤 종목이 수주를 해서 유려원 식구들이 벌써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조금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끝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것이 이제 반도체의 그 최근에 문제된 것이 뭐냐면요, 한미 반도체죠. TSMC 수혜로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같이 한 번씩 종목을 한번 보면서 갈까요? 그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뉴스를 갖다 잘 보질 않죠. 여섯 개 기업이,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로 강화를 시켰던 기업이, YIK,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키워지는 기업이 여러 개가 있죠. 또 SN, S텍, 그 다음에 KEC텍, 그죠? KEC텍, 이 협력사들이죠. KEC텍,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브레인,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하면 또 동진 세미켄, 그 다음에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이, 그 다음에 SFA,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협력사로 가져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진 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저기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신고가 행진을 갔죠.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장비 업체로부터 하이닉스와 둘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주를 했던 것이, 장비를 이제 주문했던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둘이 장비 업체로부터 4,500억에 대해서 일단 그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원익 IPS가 1,100억. 자, 1,100억. 제가 무료 방송에도 추천했던 종목이죠. 1,100억, 1,160억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가 이제 1,166억. 테스 많이 갔나요? 그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410억.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죠 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비메모리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또 AD 테크놀로지의 375억.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YIK가 아까 그죠? YEIK가 얼마요? 예. 196억. 그 다음에 APTC로 180억. 이런 것들이 여러 협력사들입니다. 그죠? 삼성전자에.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갈지, 그죠? 주가가 어떤 게 많이 올라갔는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이런 걸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죠? 어떤 종목이 삼성전자가 지금 슈퍼 하이닉스 둘이서 슈퍼 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요. 그죠? 그러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수주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해서 가야 될지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떤 슈퍼사이클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갈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차트상으로 보면 APTC가, 그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장 안 올라간 종목들이 누구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AD 테크놀로지 안 올라간 게요. 그 다음에, 또 한미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요 굉장히 좀 많이 난 편입니다. 그죠? 이게 410억. 그 다음에 원익 IPS도 신고가를 했었지만 다시 지금 눌렀기 때문에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런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에 대한 장비 수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일본이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소부장으로다가 규제를 하고 나서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1년이 넘었죠? 1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네. 대한민국의 지금 소부장들은 1년 이후에 굉장히 자립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이 좌충수를 둬서요. 스텔라 케미파하고 일본의 에칭가스를 납품하는 경우 스미토모화학인가요? 거의 영업이익이 90%를 그죠 감소되는 엄청난 일을 벌였고요. 일부 기업들은 이제 송도에 오는 이제 TOK, 도쿄오카 이런 것들은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고객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에 넘어왔죠. 자,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이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 더 팁을 명절에 가면서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도체 이 장비 신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슈퍼 사이클의 가능성이 높이는 과정에 차량용 반도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나요? 차량용 반도체가 중요한다,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무슨 어젠가요? 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LG 화학하고 그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죠.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배터리의 소송 관계가 ITC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승소를 함으로써 영업 비밀 침해라는 10년간 제한적 수익 금지 명령, 미국에서 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다만 일부 고객의 사정상, 그죠? 사정상 물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2 내지 4년간, 다시 말해서 포드는 4년간, 폭스바겐은 2년간 유예 기간을 줬죠. 피해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총리까지도 나서서 또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폭스바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지금 누구 걸 쓰고 있냐면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LG 화학 배터리와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똑같이 파우치형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영업비밀 침해라고 그랬던 것이 뭐냐면 폭스바겐의 이제 그 납품하는 것을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도 그렇고 포드 쪽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쓰는데 불이 안 났어요, 지금까지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이 졌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만 남았죠. 합의. 자, 그런데 아마 이 합의가 어제 그저께 뉴스 나오는 걸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문제가 된 것이 진정성 있는 그 합의에 참여해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시한을 줬나요? 6개월, 60일인가? 예, 60일간. 60일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마 그 합의금인데요. 합의금에 대해서 갭이 참 차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1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SK 이노베이션 쪽엔 1조, LG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는 아마 2조가 넘는 정도로 2조가 넘는 그런 합의금을 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1조 정도.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합의하라고 제가 상당히 이게 좋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싸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통 뭐죠? 그 원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이미 원통형을 만들고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이다 보니까 바닥에 깔아야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그 어떤 무게에 충격을 준다든지 또는 들어 올릴 때 그 배터리에 어떤 충격을 주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를 그 차량 장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 올렸을 때 평평한 기준기를 써야 되는데 동그란 기준기를 쓰면 배터리에 무게 하중을 주면서 압력을 가해서 화재 위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저도 한번 그 명장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파우치형이 위험하고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원통형으로 그러면 다른 공간을 쓸 수 있어서 LG화학도 아마 지금 원통형으로 테슬라가 요구를 하면서 원통형 배터리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납품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이미 원통형으로 만들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IT 소송에서 승소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60일 안에 어쨌든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이 나중에 이런 그 고객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합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저기로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헝가리 공장에 지난번에 2조 3천억인가요?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지금 폭스바겐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을 또 그저 그쪽에다가 지는 그런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최태원 의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조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기에 와 있다. 어쨌든 상당한 돈이지만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저는 평가하고요. 여러분이 SK 이노베이션도 그러면 이게 뭐 폭락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둘의 합의는 어느 정도 서로 양보라면 분명히 1조와 2조 사이니까 아마 중간 정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합의를 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배터리를 싸우지 말고 전 세계에 지금 배터리 1등하고 지금 5등인가요? 이렇게 해서 6등인가요? 그 배터리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그래서 강화시켜서 더 큰 수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배터리는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2차 전지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시장이. 아직 멀었어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안다면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 전문가니 고점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방송에 가서 SBS 비즈라는 방송에 가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밸류에이션이 끝났나요? 아니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많이 올라갔지만 무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2017년 제가 주도주로 간다. 그죠? 그랬을 때서 벌써 지금까지 1000%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전기차 생산은 이제부터 본격적이다. 지금 뭐 천만 대 나왔지만 연 7천만 대로 간다 그러면 아직 이제 시작 단계가 이제 4% 정도? 그러면 2030년대 가면 내연기관차는 미국,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생산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생산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야 되는데 최대의 강점이 있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수소차와 전기차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한민국 3사인 배터리 3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점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갈 건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가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아직도
더 가야 된다. 2023년 되면 전기차는 아마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만 대가량 판매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 아닌가, 2023년에요. 그죠? 지금 기껏해야 지금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지금 얼마냐면 1년에 자동차가 약 7천만 대 판매된다고 보면 전기차는 2026년에 약 300만 대 정도를 나갔으니까 시장 침투율이 4%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럼 2020년대, 23년에 가면 전기차 침투율이 50% 성장하면서 10배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2023년이면 전기차가 천만 대가량 판매 예상이 된다고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기차, 두려워서 못 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정 들어갔을 때 서서히 모아간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폭락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한번 이제 이격이 남은, 그죠? 지금 조정 국면으로 가 있죠? 박스권에서. 이럴 때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중소형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주도주로 가면서 올라갔지만 이렇게 다시 모여서 여기서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죠? 우량주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 박스를 돌파한다면 역시 보유한 종목은 강력하게 들고 와서 더 큰 수익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2월 달도 횡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5월 2일 날로 지금까지가 공매도, 이제 3일 날부터 공매도 허용이 되는데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이죠. 이런 거에 대한 공매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자, 이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간다고 보시고 강력하게 보유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당분간 조정으로 간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모여서 이걸 돌파 나가면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항상 경계 대상을 보고 대응 영역으로 가자. 아직까지는 뭐지 지장이 붕괴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와서 그럴지도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로 보면 얘가 충분한 횡보를 해야만 그죠? 60일선과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는데요. 주도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고 가는데 만약에 붕괴됐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조정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확보에다가 이런 방법을 가시고요. 그냥 올라간다면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전략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명절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가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일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그 다음에 뭐죠? 반도체 랜드 플래시에 대한 반도체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하이닉스가 지금 20%까지 늘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확장 수혜 종목들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화학 업종이 가고 있다. 주도 업종으로 가고 있다. 그랬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수요일 날 엄청나게 대폭등해 준 종목이 대한 유화죠. 멋있게 나갔죠. 여기서부터 추천 나가서 제가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는 안 팔았습니다. 상당히 수익이 커졌습니다. 그죠?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벌써 194%. 여기서 산 사람들은 뭐 200%가 넘었고요. 자, 224%.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주도주를 볼 줄은 눈이 열리지 못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 연휴 쉬는 동안에
제가 템플턴이 주는 팁을 잘 활용해서 어떤 종목을 살지 재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비중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자, 모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명절이 끝나서 멋진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